예, 안녕하세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BTS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도 아마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을 지금 꿰뚫고 있는 어떤 맥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원아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핍박받고 억압받았던 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지행 박사가 이야기하신 부분은 팬덤이라고 하는 대체로 여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통 저 전문적으로 책 써도 어디 가면 빠순이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덤에 대한 어떤 비하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팬덤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어떤 대항적 힘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대항적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콜레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대안적인 어떤 남성성, 사내아의 감수성을 통해서 본 전혀 마초적이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은 어떤 그 새로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한번 살짝 정리를 한다면요, 오전 세션 정리를 한다면 공통점이 한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나누어져 있었던 어떤 위계 혹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백인 남성과 유색인종 여성들 사이에,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자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어떤 젠더 사이의 경계,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있죠. 오늘도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 기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일방향적인 어떤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다른 담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신영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시대정신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위계질서를 쥐엎는 사건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투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구분, 그리고 그 구분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과 억압, 그런 억압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과 도발이라고 하는 거,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수직적인 어떤 사회를 보다 수평적인 방식으로 바꾸고자 열망하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신영철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신자유주의 시대 하에서 아주 한 줌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위계 구조에서 이 하단부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괴로움, 그로부터 생겨난 어떤 마음의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방탄소년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대정신의 변화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그저 당하고 눌리고 그냥 죽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인권적인 가치 혹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후 세션에서 신영철 선생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어떤 양식을 리컨피규어하는 것,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진영성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백남준 선생님이
거의 예지력이라고 봐야겠죠. 그 시절에 인공위성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관계를 맺는 그 어떤 공유될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얘기는 바로 이 부분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앞선 강연들을 요약을 하면서 수평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책에서 리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마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이게 질 들레즈의 철학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어렵기로.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기본 컨셉만 말씀을 드리면 이 리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식물학 용어예요. 뿌리 줄기 식물. 그게 뭔가 싶으시죠? 얼핏 들으시면 대표적인 식물 하나를 들어드리면 아마 뭔지 아실 거예요. 생강. 생강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느티나무, 떡갈나무 이런 애들은 형태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기본 형태들이 있죠. 거기에서 그렇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데 아마 똑같이 생긴 생강을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즉 생강은 이 생강 뿌리 줄기 식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자라날지 무엇과 연결될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엇과도 연결 접속이 가능한 어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아 쟤는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나무들은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굉장히 막 퍼져나가고 아주 다양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중심으로 수렴되고 이 중간 줄기를 통해서 사실은 옆으로 다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언제나 위계적으로 상위 하이어라키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 권력적인 다수자 혹은 어떤 지배계급 혹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어떤 예술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좀은 보시다시피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땅 밑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향할지를 몰라서 사실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좀은 오늘 계속 배경으로 나왔었던 그 그림이 바로 이 리좀 그림인데요. 아까 그 김영미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었던 다양성, 연결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사실 아까 이미 다 나왔었습니다. 이 리좀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어떤 나무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비롯된 뿌리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질 들레즈는 이제 여러 사회, 문화적,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에도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 접속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BTS다 그러면 아 10대 소녀들이 많이 연결 접속이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성별, 연령, 직업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담론들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연결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 접속이 늘어나게 되고 서로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되면서 연결이 될 때 1 플러스 1은 그냥 말끔하게 2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그림이 이 차원이 이제 증가하면서 맨 마지막 그림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좀은 언제나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서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어졌던 것이 또 다른 선들을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그 딜레즈라는 철학자의 개념을 굳이 끌고 왔던 이유는 방탄과 아미의 관계 그리고 아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이지행 선생님 강연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미들은 그 방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누구든 어덥션 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접속되는 사람은 아까 보셨다시피 존 시나, 나는 군대다 라고 한국말로 영상을 올렸던 존 시나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여기 앉아계신 영국 교수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팬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보통 이 아미 제가 별명이 자꾸 TV에서 저를 아미 교수라고 불러가지고요. 무슨 아미 대표처럼 자꾸 그렇게들 부르시는데 저번에 어떤 이제 TV 프로를 준비를 하는데 작가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 혹시 전화로라도 그 아미 팬클럽 회장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수 팬클럽은 아마 드라마 예전에 보시면 거기에서 팬클럽 언니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소녀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빠 지나가시거든 좀 비켜줄래? 막 그러면 이렇게 쫙 물 갈라지듯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존재 즉 소속사하고 바로 연결되면서 소속사의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팬클럽 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미 팬덤 내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즉 팬들이 개인, 이 개인이라고 해도 물론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개인이고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좀 더 많은 더 큰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큰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명령할 수도 없고 설사 누군가가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 이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그렇게 연결됐다가 헤쳐지는 그런 관계가 아주 자유롭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의 생명체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커뮤니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서는 사실 방탄을 구심점으로 모인 거는 사실이에요. 다 방탄 팬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스타 개념,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 같은 그 스타하고 방탄의 이미지는 굉장히 같지가 않습니다. 방탄의 이미지는 팬들에게 물론 우리가 길 가다가 옆집에서 만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어쩌면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들어줄 친구 혹은 어떤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력자 내지는 동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방탄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수목적 구조의 중심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팬들끼리의 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리존적인 관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방탄 아미에게만 유독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를 휩쓸었었던 촛불 시위라든가 아니면 미투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조직화됐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걸 조직하고 계획해서 명령 내리는 어떤 그 중앙 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 자발성이 힘이 돼서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는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아미 집단과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구조 자체가 이미 어디에만 특수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 지구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 그 하부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 구조는 사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우리의 물질적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많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를 주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을 그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아니면은 자본을 더욱더 축적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별로 성공하지 못해요. 방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아미가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리좀적인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전 지구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즉 수평적인 어떤 잠재성의 해방성을 그거를 기존의 어떤 구조의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라든가 미디어 권력의 확대 재생산으로 포섭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자율성을 그 수평적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 잠재성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